몽골 하면 광활한 초원이 떠오르죠. 몽골 현지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서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독서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여병무 강선화 선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여병무 선교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몽골 하면요, 광활한 초원, 또 칭기스칸,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 몽골 현지 선교 현황에 대해서는 좀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이 좀 어떤지, 선교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몽골 인구가 300만인데요. 네. 1990년 초 이후에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또 2000년 초에 상당히 선교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정체하고 있고 또 디지털 문화가 들어오면서 예.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각지에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하필 몽골에서 선교를 하게 되셨나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때그 아마존 선교와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그 몽골 반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디언들.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골 반점이 있는 본거지인 몽골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몽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몽골 반점이라고 하셨던 게그 어렸을 때그 엉덩이 쪽에 생기는 그 반점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네, 몽골 사람, 이제 한국, 그다음 만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강선화 선교사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몽골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 오셨고, 또두 분이 제가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교육 선교에 힘쓰셨다고 들었는데, 교육 선교, 그동안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저희는 현재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1993년에 한국어 학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대학교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그동안 한몽사전이나 몽한사전 혹은 또 책들을 번역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들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뭐 한류가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몽골은 좀 아, 어떻습니까?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기독교인이 약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선교적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앞서서. 근데 또 이제 한류는 또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뜨거운 한류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체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다고 좀 보세요? 아, 그러니까 한류는 뜨거워지는데 예. 오히려 한류 때문에 교회에 있었던 그 집중력이 예.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아까 예. 얘기했지만 어떤 스마트폰이나 또 어떤 그런 방송이나 이런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많이 왔다면 이제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또 보니까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몽골 예수제자학교도 이용하셨다고 들은 이건 어떤 그렇죠. 내용인가요? 예, 계속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교회에서 잘 키웠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제자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또그 수련회를 집중 훈련하고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각 교회가 연합해서 다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여병무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도서관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꿈꾸는 게르 도서관이라고 들었는데요. 게르가 몽골인들의 이동식 집을 의미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이제 몽골 교회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제 도구나 어떤 것이 좀 없습니다. 예. 뭐 한국 선교사님들 사역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자원을 투자해 사용할 수 있지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 외곽에 이제 작은 게르를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예, 맞습니다. 예, 천막 같은. 네. 그리고 그 게르를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책상과 의자를 놓고 책꽂이를 놓고 책을 넣어서 지역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또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책을 읽고 이런 예.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일학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지금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게르 도서관에서 또 하는 사역 가운데 방과 후 학교 독서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교회와 이제 도서관에 와서 같이 책을 읽는 겁니다.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서나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책을 같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예. 또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중심 내용 또 그것을 그러니까 본 것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또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우리 또 강선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 한류가 또 들어오면서 디지털 문화들이 또 보급이 됐고 그래서 네. 약간 그 이게 어떤 다음 세대의 어떤 복음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도서관 사역과도 좀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게 좀 영향을 줬나요? 어떤 이런 디지털 그 문화가 보급된 것이? 저희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만에도 교회 예.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예. 뭐, 교회를 하면 뭐 100에서 200여 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게 네.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양보다는 좀 질적인 사역을 해야겠다. 예. 그리고 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단순히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제 독서 노하우, 솔루션을 가지고 해서 사람을 키우는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몽고반점도 그렇고요. 다음 네. 세대의 위기도 그렇고 네. 참 몽골과 우리나라가 참 닮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이 도서관 사역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도서관 사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지금 도서관을 좀 세우고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말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로 울란바토르 시내보다는 시 외곽 쪽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한 선교사님의 사역이라기보다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 외곽의 날라이 지역이나 또 호찌르볼랑 지역, 덴징게렐 지역에 또 칭기테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게르를 예. 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몽골 전체로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그 사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징기스칸의 고향인 헨티라는 지역에서도 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세워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흡스골 지역에서도 또 그 한 개의 도서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략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던 또 이 꿈꾸는 게르 도서관을 통한 네. 기대가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을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각 교회들이 이렇게 정체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고요. 예, 예. 또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 그러니까 지역을 섬기고 예.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교회 개척 거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다시 강선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전역에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선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2018년 6월 달에 저희가 그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강규영 대표님을 모시고 자기경영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선교사님들 40명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뭐 현지인들 그래서 다 같이 70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 모임이 끝나고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부터 선교사님들이 아침 6시 40분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이제 나비 모임이라고 하는데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단 26회 정도 진행됐고요. 매주 지정도서와 추천도서를 번갈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몽골
선교의 어떤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 모임 하나로 가족 나비 모임이 생기고 예. 교회가 생기고 교회 목회자들이 생기고 또 MK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15개 정도의 나비 모임이 6개월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독서를 책을 읽게 되고 어떤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앞서서 여병무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네. 아이들의 반응은 주로 어땠나요? 예, 굉장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다 환경이 달라서 매일매일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날을 기대했다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또 예쁜 옷 입고 와서 네. 또 예.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여성 교수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도서관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몽고 선교를 또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한국교회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뭐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와의 협력 방안이 있다면 어떤 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독서 만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서를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한국 도서보다는 기본적으로 몽고로 도서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도서관마다 도서를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 교회든 몽골 교회든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이것이 몽골이나 한국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어떤 그 몽골의 한 개의 도서관들을 그 이제 자매결을 맺어서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지역에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고 또 교회 개척에 후원하겠다 이렇게 함께해 주실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신데 이와 관련해서 또 뭐 책 번역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양한 이제 한국학 관련해서 저희들이 책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학 관련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뭐 한몽 몽한 사전을 만들어서 어쨌든 번역의 기초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번역될 필요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갖고 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번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게르도서관 사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병무 교수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죠. 네. 몽골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몽골 어린아이들의 미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몽골 꿈꾸는 게르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징기스칸 프로젝트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몽골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강 교수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몽골의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미라고 합니다. 소미 한 300개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장 이제 뭐라 그러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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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는 빨리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일단 솜 300개 지역과 교회 500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독서 모임들이 몽골 전체에 한 5천 개 정도의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서와 독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먼저 지도자 양성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몽골에서 사역 중인 여병무 강선화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